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포드의 주력 모델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터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드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정윤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빨리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우, 다이얼이네요 이게. 예, 다이얼이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돌아갑니다. 오, 이건 오토홀드. 네, 오토홀드. 예. 그러고 보니 이 차량 판매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수입차 SUV 가솔린에선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도에서 자주 예. 마주치는 편이어가지고 예, 이게 정차했을 때 대부분 미국 차들은 가솔린이어도 예. 진동이나 소음이 약간 좀 있다 그러는데 예.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정도네요, 사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진짜 뭐 조용한 뭐 전기차나 그렇죠. LPG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솔린과 같이 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닌데 좀 예민하신 분들. 네,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니까 저도 네.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아, 예. 일단 주행하면서 네. 전고가 높아가지고 밑에도 다 보이면서 시야가 넓어요, 굉장히. 그리고 저희 차는 후륜 기반의 사륜으로 돼 있어서 행오버가 짧아요. 아, 자, 이게 후륜 기반이라고요? 예, 이거랑 에베이터 두 개가 후륜 기반 사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짧아서 오히려 그 다른 차에 비하면은 이제 회전이나 시야가 좀 더 확보가 높죠. 그러고 보니 노틸러스는 전륜 기반이던 예, 것 같은데. 예. 아, 그게 이제 19년도 말, 그러니까 20년도부터 나온 차들. 가로 배치형 엔진이니까. 예, 그게. 그래서 저기 포스어를 뺀 나머지 두 차종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이터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익스플로러 풀체인지거든요. 예, 그 맞아요. 전장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후륜 기반이라 같이 봤습니다.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네. 미국 차들이 옵션 면에서는 좋다 하더라고요. 미국 차들이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네. 옵션이 없는 차를 좋아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깡통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깡통. 그런 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차.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무엇보다 그렇게 차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내 같은 것도 보면은 단조롭고, 네, 단조롭고 올드 안티크한. 네,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 미국은 땅덩이가 넓잖아요. 맞아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엔진 내구성에서도 좋아야죠. 네, 퍼지는 차는 그냥 아웃이라고 하죠. 제 친구가 미국에 있다가 왔거든요. 거기 이제 차고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그죠. 자가 정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예. 서비스 센터 가는 거보다는. 서비스 센터가 멀대요? 네, 엄청 멀고. 네, 멀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에 자기가 간단한 건 할 수 있게끔. 무엇보다 미국은 수리비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16세 이상부터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차에도 마이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해서 100km 제한도 걸 수 있고. 아, 리미트. 네, 리미트도 걸고 조작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면도 있고. 그래서 미성년자들 많이 타다 보니, 그리고 개인적인 차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미국 차들은 앞에만 신경을 써요. 예, 그걸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엄청 뻥 뚫렸는데. 예, 2열은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모드가 일반으로 돼 있구나. 확실히 일반 모드 치고는 지금 밟았을 때도 약간 가속 페달에 그 민감함이 있어요. 우선 미국 차들 자체가 엔진이 좋잖아요. 그죠. 그게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CC로 따지면 2.3인데도 마력선 304마력이 나오기 때문에. 직렬 4기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드가 다운사이징 기술 하나는 최고라고. 터보 엔진은 예전에 볼보도 저희 회사에 또 나가면서 저희 엔진을 쓰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도 저희 엔진을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예. 엔진 쪽은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규제도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에코부스트라고 예,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미러가 예. 넓어요, 굉장히. 이쪽에, 이쪽은 크죠. 이쪽도 커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평광 광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보차도 평광 광각. 아,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미국 차를 탔던 것 중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아니면 지프 랭글러 예. 그것도 굉장히 넓었거든요.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 그러고 보니 스티어링이 두꺼워 보이는데요. 아, 그죠.
예, 이게 또 가죽 재질이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유턴을 하실 때 네. 저희 차에 또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게 한 바퀴 반만 돌려도 유턴이 가능하세요. 아, 스티어링이 좀 예, 짧죠. 짧죠. 다른 기본 일반 차가 두 바퀴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 바퀴 반만 돌려도 다 돌아갑니다. 좀 편의성에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모드에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중간 정도 밟으면 이게 엔진음이 팍 예, 들리긴 들리거든요. 2500이 RPM이 넘어가면 터보차저가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저희가 탄력주행이라고 해서 엑셀을 떼셔도 속도가 바로 줄진 않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얹어서 이제 발끝주행이라고 저도 이제 익스플로러 타고 있는데 해보니까 고객들한테 이제 연비 쪽으로 했을 때 그렇게 알려드리긴 합니다. 패밀리 SUV잖아요, 무엇보다. 네, 맞습니다. 다른 것 뺀 차에 운행하고 캠핑 SUV에 적합하게 딱 그 편의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괜찮으면 살짝 좀 밟아볼게요. 네, 밟아볼게요. 이게 처음에 밟았을 때는 몇 초 약 무겁다 느껴지는데 네. 그 이후로는 뭔가 점점 가벼워지는데 그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엔진이 좋다 보니까 일반 모드 치고는 예, 토크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나 그런 데 가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많이들 바뀌십니다. 일반 모드 치고는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은 또 직선 위주잖아요, 도로가.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직발 위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김에 스포츠 모드 한번 세팅해 보자. 예. 어우, 딱 바뀌네요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토크나 출력이 조금 더 네, 향상된 느낌이에요. 확실히 직선에서 팍 밟으면은 그 미국 차만의 예, 감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구간 단속이니까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세트를 하면 잠깐 직선이니까 스티어링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딱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차선을 보면 예, 지금 맞습니다. 한 10초나 15초쯤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손에 뭐 정전기로 거기를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고만 있고 빼놓으면 안 된다. 그렇죠.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잖아요. 그렇죠,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언제든지 브레이크 페달에. 그리고 저희 차도 또 하나가 브레이크가 좀 앞에 있어요. 엑셀이 좀 옆에 좀 들어가는 오르간 페달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급했을 때 액티브 브레이크가 잡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발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좀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엑셀 갖다 댄 것보다. 예, 엑셀보다 좀 많이 예, 각이 좀 다르시죠. 예. 이런 차는 반자율 주행 절대 빠져서 안 되거든요. 예, 있다는 그럼, 게 예. 엄청 좋네요. 가족 여행 필요한데 장거리 주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차는. 장거리랑 가족 여행 만약에 이제 좀 약간 바깥쪽에 좀 야경이 좋을 때. 예, 그런 게 좋더라. 예, 그런 거 할 때라든지. 사실 이 차가 장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단점. 네, 단점도 있는데 바로 연비죠. 네, 미국 차들은 이제 가솔린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디젤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차 탈 때는 연비 생각하고 타지 말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네, 그거를 감안해서 나온 게 이제 에코부스터 터보 엔진인데 네, 터보가 연비 좋잖아요. 예, 근데 단점은 자연스럽게 타셨던 분들은 6기통을 8기통 CC가 이제 올라가면 기통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죠. 근데 저희는 다운자이징했기 때문에 2.3에 300마력이지만 4기통이고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3,500cc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 6기통이 되다 보니까 터보 차저 소리를 요즘에 이제 터보 스포츠 모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소리 그런 게 좀 걸린다. 예. 그런 그렇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긴 했죠. 사실 요즘 터보로 바뀌는 추세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BMW나 벤츠, 와우디 다 터보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네, 다운사이징 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좋다고. 네, 뭐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먼저 한 차가 뭐 내려맞잖아요. 그렇죠. 한번 밟아보면 나가는 게 이게 결코 얌전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외관만 봐도 날카롭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이게 밟으면 포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링컨이랑 같이 차는 굉장히 올드하면서 중후해 보이는데 밟으면은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저희 차는 타셨던 분들 이제 차가 크니까 네. 다들 이제 가족끼리 뭐 야외를 가든 어디 갔다 오면 이 차의 확실한 장점을 느끼신대요. 차가 크면은 고속 주행할 때 흔들리거나 떨림이 좀 많아서. 네, 근데 이게 무겁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뭐 120 이상 밟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안 없을 되지만. 때 밟을 때 큰 차가 이제 좀 떨려서 불안해서 못 봤는데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좋다고 하시죠. 이 무거우니까 네. 확실히 안정성 면에서는 고속 주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손색이 없어요. 예, 이 정도. 맞습니다. 근데 팍 밟았을 때 RPM이 뭐 들리긴 들리거든요. 아, 예. 그거는 좀 있어요. 포드가 네. 재밌냐면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해도 밟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럴 때 이 힘을 발휘하니까 그건 링컨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 시절 할 때 그 링컨도 타보긴 타봤거든요. 에비에이터. 이게 달릴 때 405마력이라는 게 진짜 그걸 달고 나온 게 저는 말이 안 될 정도라고요. 그리고 링컨은 CCD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노면을 1000분의 1초마다 읽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링컨을 타셨던 분들은 정숙한 네. 주행이나 그런 거를 익숙해진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차량으로 돼 있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나가는 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는 익스플로러 ST였던가 스포츠 고성능 예, 모델이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건 안 들어. 그 윗급인 플래티넘이 이제 올해 1월부터 판매를 3.0?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배기구가 두 개인 것 같은데 두 개 두 개 포커팁으로 돼 있고 그리고 3000cc인데 마력은 370마력. 와, 토크도 엄청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0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는 이제 대신 6인승으로 나와요. 6인승. 예, 이건 7인승. 2.3은 7인승, 3.0은 6인승. 인승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대가족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그죠. 뭉쳐있는 사회는 아닌데 대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버스 전용 차선 그런 아니요, 거는 9인승부터인데 네. 7인승부터는 7시에 상관없이 장애인, 국가공자, 그 다음에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혜택까지. 예, 그래서 이제 7인승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 나온 거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핵가족하다 보니까 애들이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6인승을 많이 찾으시죠. 아, 그렇겠어요. 좌석을 보면 또 이렇게 예, 돼 있으니까 예. 독립식. 그죠, 맞아요. 캡틴 체어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3.0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나올 때 미국은 당연히 2.3도 6인승, 7인승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에 7인승만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플래티넘을 6인승 그래서 에비에이터도 블랙라이벌은 6인승 리저브는 7인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못 봤었는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돼 있고 그리고 뭐 가격적인 걸 했을 때는 한 6,700 정도가 더 3000cc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타실 분들이 이제 3.0으로 가시는 거죠. 그것까진 몰랐는데 예. 그럼 3.0을 찾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육기통이라는 것 때문에 심장이 4개보단 6개가 더 달리고 출력이 그거 되게 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또 출력 토크 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 뭐 못해도 밸브는 600불 이상은 가야 되지 않냐 막 항상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마력선 높아도 그거로 제 고객 한 분도 그래서 바꾸셨거든요. 아. 찾으신 분이 꼭 있더라고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예. 밟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포츠카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맞습니다. 이제 나이 드니까 즐기고 싶다. 예, 그죠, 그죠.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주말에는 가족끼리 야외를 나갈 수 있게끔 할 때 편하게 가자. 그렇죠. 어차피 내가 타는 차는 따로 있으니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예. 그 생각을 해보면은 예. 3.0 있다는 게 놀랍죠. 예, 그죠. 어떻게 보면 라인업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넓어질수록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생각 해보면 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반 브랜드라서 이해는 해야겠지만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큰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죠, 그죠. 대중적인 게 또 펠리세이드잖아요, 경쟁 모델. 네, 맞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살짝은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없는 게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밑에 봐도 물론 시야가 넓잖아요. 아까 말씀했지만 예, 맞습니다. 펠리세이드보다도 시야가 넓더라고요. 지금 예, 타보면은 그걸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도 아까도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혼자 타다 보니까 내가 편하면 된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대요. 그렇죠.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헤드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또 가서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렇죠. 내가 그냥 하길 원하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요번에 들어온 이제 에비에이터랑 코세어만 헤드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고급 브랜드잖아요. 네, 얘네들은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준점을 보는 게 딱 그 나라의 특성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야가 넓다 보니까 예. 후드가 보이네요. 예, 그죠, 그죠. 가속감이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밟는 대로 나간다. 야, 재미가 있네요. 예, 예. 원래 제가 그렇게 팍 밟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물론 성능 지금 테스트는 해야 되잖아요. 시승기니까. 그럼요. 저희 차 타셨던 분들이 더 만족도 높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또 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연비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네, 다르죠. 가솔린이잖아요. 예, 그리고 탄력 주행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솔린은 밟는 대로 이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엑셀을 뗐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디젤은 그렇죠. 확 떨어지고. 네. 근데 저희 차는 유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유용할 수 있게 하지만 재미는 없죠. 자, 우선 에코 모드로 바꿨고요. 예. 한번 에코에서는 어떤지. 에코는 갑자기 무거워져요. 예, 둔탁한 느낌 나요. 예, 스포츠나 일반에서는 가벼운 느낌이 났다는 예, 좀 발목 잡고 갑자기 확 변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둔탁한 느낌에 이제 좀 무겁고 진짜 뭐 에코 그래서 저는 말씀은 고객들한테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그래도 에코 넣으면은 네. 미국의 그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 그걸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도로가 넓어서 쭉 직선 거리에서 고정으로 갔을 때가 제일 좋긴 한데 저희는 가다스다 가다스다 네. 코너 구간도 있잖아요. 예, 근데 코너링 이 정도 해도 나쁘진 않은데요. 저희가 코너 어댑티브 안쪽으로 잡아주는 스티어링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차 같은 경우는 코너라면 쏠림이 좀 많아요. 그렇죠. 높기 네. 때문에 차고가 높기 때문에 쏠림이 많은데 저희는 안쪽에서 잡아줘갖고 반대편을 돌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조할 때 바깥 팔을 돌려서 이제 안쪽으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랑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덕도 잘 올라가네요. 힘이 좋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캠핑카를 견인해서 가는 경우도 그죠, 있잖아요. 예, 예. 견인 고리해서 연결해서 해도 힘으로 충분히 부족하진 않고 여담으로 제 고객이 캠핑장을 갔는데 국산차가 SUV가 결국에 빠졌어요. 잠깐만. 제동 성능도 괜찮네요. 예, 그죠. 근데 2차로 끌어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좋긴 좋죠. 4륜에도 좀 그게 적합할 때 예. 있고 미국은 또 오프로드 그런 걸 즐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하신 제동력도 무겁다고 해서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차 원래는 제동거리가 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잘 잡아주네요.
확 잡히는 느낌. 네. 자, 이제 소재를 보면은 여기는 좀 우레탄 느낌이 나고 여긴 플라스틱 있고 이게 사실 리얼 우드보다는 플라스틱에 좀 가까워 보여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우드로 보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느낌을 살려줬어요. 이거는. 요 밑에도 요 마찬가지 좀 알루미늄 겸의 플라스틱 그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21년식은 여기가 바뀌는. 근데 실내는 이거는 편집할 수 없는 게 이건 그래도 알려줘야 되니까. 아, 그건, 네, 그건, 그건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 알려줘. 그래서 3.0 여기가 가죽으로 바뀌어요. 3.0은 좀 더 고급화되게. 예, 고급화되고 여기가 가죽으로 바뀌고 시트도 바뀝니다. 어, 이제 딱 연료등이 들어왔는데 80km 갈 수 있다는데 괜찮겠죠? 아, 어, 충분합니다. 제가 새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 벤츠전 시장에서. 네. 시승할 때 그건 애초부터 이제 연료가 없었거든요. A35 시승할 때. 네. 그때 불안했었지만. 네. 주요하는 데가 멀잖아요. 멀죠, 엄청 멀죠. 미리 알려주는 미리 거고. 미리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알려주고 그 다음에 80km 거기서 끝나도 조금 더 갈 수는 있대요. 예, 오. 그래서 미국에는 편의점이랑 그 주유소 같이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있는데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차에 보면은 좀 말, 미리 뜨는 경우가 좀 많고. 오, 그래도 좋죠. 주시면은 이제 없어지고요. 없애진 마야죠. 예.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 스티어링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한 90년대, 80년대 그런 스타일을 맞춘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면 예, 예. 좀 올드하게. 올드하게 얘네는 변형이 잘 없습니다. 오디오는 이게 뱅앤올룹슨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우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 뱅앤올룹슨 들어갑니다. 어, 좋은 스피커 들어가네요. 예. 어, 이런 곳은 이제 가죽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도어 쪽은. 예, 여기랑 여기서 이제. 3.0 여기 좀 윗급으로도 바뀌고요. 오, 이게 푹신푹신해요. 이게 굉장히 사고 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안에 있는 고객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썼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차가 또 단단하잖아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은 계곡이 많기 때문에 굴러 떨어져도 사람이 기어 나와야 된대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되니까 좀 엄격하잖아요. 미국 예, 기준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굴렸을 때 잔진동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편의성을 맞춰야 되니까. 예. 이렇게 덜컹거리는 구간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갖출 건 다 갖췄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스탑앤고 기능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오, 연비성 위해서. 네. 원래 스탑앤고는 디젤에 예, 디젤에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SUV니까 사람들이 스탑앤고가 다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퓨체인된 모델에는 들어가서 시동이 꺼져도 그럼 연비를 좋게 더 향상을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미국은 가솔린밖에 없잖아요. 예. 가솔린에라도 이걸 넣어야죠. 예. 그게 있어요. 이게 센터페시아 화면을 보면 예. 그 디지털적인 느낌보다 이건 링컨도 마찬가지인데 좀 예. 올드하면서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올 때 차들이 거의 구금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8인치가 가장 호환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인치가 들어갔는데 엘베이터는 조금 더 크게 그럼 들어가서 예, 좀 그게 있어요. 예. 높잖아요. 뭐,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플래티넘도 12.3인치라는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때 이걸로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호환성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호환성보다는 사실 주행할 때 여기 많이 만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올드한 걸 좋아하거나 이제 클래식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봐도 적합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제 클래식한 그런 면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 드림카가 원래 볼보인데 야, 좀 볼보도 클래식하잖아요. 어떻게 그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비에이터 실내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죠. 오, 이런 편안함 실내는 진짜 좋다. 미국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다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고요.
코너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아, 다 저속으로 가니까. 어, 코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잘 잡아줘요. 네, 그죠. 이게 쏠린다던가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아요. 네, 그런 건 없죠. 어,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올해 한 20분, 30분 운전했는데 네. 시트가 네. 편안해가지고 허리가 안 아파요 지금. 그죠. 미국은 장거리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맞춰서 있어서 계속 타셔야지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이제 허리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타기에도 네. 이건 손색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피로감이 없어서 아, 그렇죠. 그렇게 휴게소 많이 들릴 일은 없다고 봐요. 이게 그 나라 특성에 따라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길다 보니까 길죠. 네. 예, 주에서 주로 갈 때도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적합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이죠 미국에. 예. 링컨이나 포드가 진짜 이런 거는 시트 공학 기술은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볼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그죠. 볼보가 이제 정형외과 시트를 쓴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또 기술력을 갖고 왔으니까. 그죠. 걔네 안전성과 그런 걸 또 같이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합화가 된 거죠. 한번 직선 구간 나가면 쫙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예. 이 차의 최고 성능은 또 어떨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급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 일반유 세트. 일반유 넣어도 돼요? 예, 고급유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미국 자체를 일반유로 했습니다. 미국은 또 하이옥탄 그걸 쓰니까. 그죠. 옥탄가 굳이 높은 거 안 하셔도. 아, 괜찮구나. 예. 근데 3.0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0도 일반유로 세팅돼 있어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진짜 370마력까지 다 끌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유 한번 넣으셔도 되겠죠. 미국 차 특성상 좀 고급유를 많이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리미트가 걸려 있네요. 네. 네. 숫자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세 자리수 중에 2의 자리까지는 가네요. 그 네, 갑니다. 예. 아우디 이트론이랑 비슷해요. 뭐 리미트가 걸려 있다는 거 차체가 무거운 SUV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리미트 당연히 필요하죠. 그 정도 숫자는 충분합니다. 오, 막 팍 밟을 건 또 아니니까 예. 사실상. 어, 근데 지금 리미트까지 달려봤는데 이게 차체가 무겁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무거워서 어떻게 보면은 속도감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무거워서 이게 그 정도로 안전성이 있죠. 그죠. 실제 속도랑 제가 느꼈던 체감 속도가 다르시죠. 예, 어, 엄청 다른데요. 이 정도면 포드가 진짜 마치 혼종을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이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좀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링컨보다. 예. 그런데 이제 에비에이터 출시 이후로는 혼종을 만들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포드까지도 지금 전해져 오고 있고.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해요.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포드 페라리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예, 저 그거 봤죠. 그걸 보면은 포드를 알 수가 있다고. 예, 한번 진짜 빡치기 시작하면은 예. 우리도 막 만든다. 고집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대로 간다. 저희도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 센터페시아가 화면이 위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게 놀랍죠. 옆으로 하는 것보다 위로 가는 게 잘 예. 보이게끔 하려고. 그게 예.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아까 고속으로 달렸을 때도 이게 풍절음이 네. 전혀 없어요. 와, 풍절음도 없다. 가솔린이다. 이 주행 중에 뭐 하나 빠진 게 없죠. 연비만 빼면요. 그러고 보니 계기판 자체도 이게 반은 디지털이고 반은 이게 아날로그.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올드하면서도 근데 이게 화면을 보면 마찬가지 센터페시아처럼 그렇게 디지털적인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올드하다. 좀 예. 아날로그틱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나라긴 한데 네. 이게 좀 포드라는 브랜드가 좀 보수적이다. 이런 걸 완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기판 자체도. 그래서 3.0은 에비에이터처럼 바뀌었습니다. 그거 한번 풀 LCD로 싹 바뀌었어요.
그거 시승차 들어오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예.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시면 됩니다. 예, 일요일날 이렇게. 예. 자,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포드의 주력 모델 익스플로러, 이게 실제로 보면 전장이 진짜 길어요. 길고 높거든요. 지금 타봤을 때도 시야가 넓어요. 후드가 보일 정도로 넓거든요. 주행을 느꼈을 때 얌전한 면도 있지만 이게 밟으면은 엔진 소리가 들릴 정도 가속감이 진짜 우수해요. 보수적인 이미지 치고는 좀 엄한 아버지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죠. 스티어링도 부드럽겠다, 시트도 부드럽겠다, 미국의 장거리 운전에 걸맞게끔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미러도 넓겠다, 불편함 없죠 이 정도면. 아, 그러고 보니 과장님, 네. 그렇다면 이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나요 요즘은? 아, 예. 그 신혼부부식 분들이나 이제 아기를 낳으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분 많이 찾으시죠. 에비에이터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찾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저희 차가 캠핑이랑 그런 게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또 하나는 유모차.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면 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고급성은 이제 에비에이터로 가시는 거고,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로서는 이제 익스플로러로 오시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건 보수적이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타도 괜찮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잠시 후 외관이랑 실내 둘러보도록 하죠. 전면부는 이전에 비해 그릴이 커지고 라이트가 커졌는데요. 이게 패밀리 SUV라 그런지 앞모습이 날카롭지 않고 스포티하진 않거든요. 약간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이 보여요. 자, 라이트도 큰데요. 이 모양을 보면 이런 직선 라인, BMW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라이트처럼 보여요. 근데 농담이 아닌데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커요. 이걸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시승하기 전 어떻게 보면 전장이 펠리세이드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시승하고 나면 전장이 5000mm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길어요. 엄청 커 보이고요. 전구도 굉장히 높죠 이 정도면. 당연히 스포츠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이 A필러에서 C필러 그냥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점이 있다면 미러하고 여기 앞부분만 블랙이에요. 투톤으로 좀 되어 있다. 여기만 반투톤이죠 한마디로. 휠 디자인을 보면 이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뭐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분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멋을 잘 살려낸 것 같아요. 휠 재질도 약간 어떻게 보면 스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드러워요. 캘리퍼가 안쪽에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무슨 뽀피도 아니고 좀 대용량 캘리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쯤? 뒷모습은 이전 모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앞모습과 달리 진짜 간단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테일램프가 이전에 비해 더 진해졌어요. 진짜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 싱글 머플러가 달려있죠. 이거는 나중에 링컨에서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렇게 스포츠하지 않는 차에 싱글 머플러가 이렇게 있다는 건 저도 놀랍네요. 자,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SUV답게 굉장히 넓죠. 자, 제 점퍼와 가방을 이렇게 열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완전 캠핑 가는 짐을 실어도 될 정도 엄청 넓죠. 자, 또 하나 놀라운 점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 눌러시면 전동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헤드레스트는 자기가 직접 해줘야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3열 시트를 폈을 때는 그냥 마트 장보기용 그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자, 다시 누르면은 이럴 때는 헤드레스트가 접히네요. 자, 미국 차에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이 트렁크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요. 원격으로 또 두 번 누르면은 네,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트가 제 쪽으로 맞춰진 것 같은데 주먹 두 개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충전기도 있고 스마트폰 충전기죠. 그리고 여기는 230V 150W가 있고요. 완전 집안 비슷한데 캠핑 가거나 그럴 때 많이 꼽잖아요. 편의성 잘 갖춘 것 같아요. 공조기는 좀 버튼식 그냥 그런 건데 뒤에 송풍구가 위에 있어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있었는데 열선만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 남아돌아요. 당연히 높은 SUV니까 너무 남아돌죠. 말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센터페시아가 좀 그래픽이 올드하다고 했죠? 아날로그틱하고 이 설정 같은 것도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시면 크루즈 컨트롤 여기서 이제 어댑티브라면 반자율 주행을 설정할 수 있죠. 뭐 차선 유지 시스템도 여기서 이제 키고 끌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이죠. 키고 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걸 다시 누르면 차선 유지를 킬 수 있어요. 끄고 이게 센터페시아가 마치 갤럭시 패드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퀄리티는 스마트폰 보는 거나 비슷하네요. 여기 공조장치는 좀 간단해요. 온도 조작하는 거는 토글식이고 여긴 나머지 다 버튼,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시트도 다. 여기 밑에는요 열잖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아니지만요 USB 연결칩 식어제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특히 넓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컵홀더 두 개랑 드라이브 보드 조작, ISG 스탑앤고 기능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오프로드 기능 같은데 이건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 설정하는 거고 다이얼 변속기인데요 지하차에서 많이 봤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는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두면은 충전이 됩니다. 수납판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것도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거 두거나 좀 스마트폰 같은 거 들고 싶을 때 충전 다 됐을 때 이렇게 들면은 여기 굉장히 넓어요. 이 시트가 디자인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만져보면은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아까 주행 때 제가 얘기 드렸죠. 굉장히 편안하다고 장거리 운전에도 손색 없을 정도. 머리는 살짝 딱딱한 감이 있네요. 여기만 이제 좀 푹신푹신.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시승을 마쳤으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